신동엽이 웬 말이냐. 예쁜 애들 보러 온 건데 쟤를 왜 봐야 되냐. 막 멤버 재편성해야 된다 막 이런 글도 있었고. 아 진짜 취재. 엄마가 혼자서 돈을 버셔야 됐던 것도 있고 보일러도 못 대면서 살아봤거든요. 9살 때인데요. 태풍 때문에 물이 여기 이 정도까지 찼었어요. 엄마가 막 그야말로 멘붕 상태가 왔었어요. 근데 내가 여기서 울고 하면 엄마가 엄청 힘들어하겠지라고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물을 푸기 시작했어요. 근데 다행히도 제가 119에 신고했던 내역 때문에 구호 물품으로 이불이랑 이런 것도 다 갖다 주시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13살 때 K-POP 스타 선전을 하는 거예요. 제가 제주도에서 올라왔고 엄마는 계속 저 뒷발 따라질 해주려면 계속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고시원에 있었거든요. 어떻게 그때 그렇게 살았는지 조금 신기해요. 커트라인이 제가 딱 걸려서 딱 탈락이 된 거예요. 그때 딱 연락이 왔죠. 스타쉽에서. 멤버 중에 한 명이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속상한데도 행사장에 올라가서 웃으면서 노래를 했거든요. 어쩔 수 없는 직업인 것 같아요. 우주소녀가 와서 공연을 해준다. 여기서 그분들 엄청 기대하고 있을 텐데 더 웃으면서 열심히 하고 내려왔죠. 13명이다 보니까 26벌을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. 앨범 들고 CD 들고 다 찾아가서 일일이 말씀해주시고 3분짜리 노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제가 아파버리면 안무 구성을 짜기가 너무 힘들어요. 아프면 돼, 나 안 아파야지 이러면 진짜 안 아파요. 진짜 안 아픈데 활동 끝나면 바로 아파요. 저는 이 스태프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.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순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 순간 울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진짜 금방 지나간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. 자기가 공 들인 시간만큼 똑같이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꼭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.